네, 조금 전에는 아니 공장 안에 이제 판넬 이제 작업하고 있는 상황을 좀 봤고요. 지금은 이제 주차장 야드에 지금 나와 있는 차량입니다. 이 차량에는 이제 우리 이제 강경성 사장님하고요. 그 다음에 이쪽 차량에는 권달용 사장님 차량입니다. 이 두 윙바디 두 대는요, 지금 차량이 입고가 되면은요 바로 이제 마운팅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. 그러면 일주일 안으로 사장님 손으로 이제 돌아갈 텐데요. 보시면은 지금 밑에 이제 그 도장은 지금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. 마운팅 작업이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용접 작업이 끝난 다음에 또 마무리 도장 작업이 좀 남아 있는데요. 좀 우리 사장님들이 좀 많이 답답하게 많이 기다리실 텐데요. 그래도 차가 입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좀 윙바디 작업이 마무리 됐으니까 이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사장님 손에 문제 없이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지금 옆에 있는 차량은 보시면은요, 이제 만트럭입니다. 만트럭. 좀 색깔이 조금 다르죠? 자, 요거는 뭐냐면은요, 모델이 이제 TGM 290 모델인데, LX캡이 아닌 이제 L캡입니다. 예, LX캡보다 살짝 좀 얕은 건데요, 국산차 브랜드보다도 그래도 상당히 좀 높다고 이렇게 보시면은 되고요. 우리 대구에 이제 거주하시는 김종호 사장님의 이제 차량입니다. 이제 지금 앞에 이제 저희 본사로 아마 지금 출구가 좀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내일 저희 본사 오셔갖고 저한테 이제 도로 연수를 이렇게 또 좀 받으셔야 하는데, 한석특장 직원분이 지금 사전 좀 검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 좀 보고요. 김종호 사장님한테 지금 차가 출고가 된다는 얘기는 아직은 말씀은 드리지는 않았는데요. 아마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은 아마 좀 운행을 좀 하고 계실 겁니다. 김종호 사장님 항상 안전 운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